스텝이야. 하나, 둘, 똑같은 스텝. 그 다음에 이때 한 팔을 잡아주는 거야. 셋, 해서 붕붕 넣어놓지. 하나, 둘, 셋 하고 멈춰보세요. 셋 하고 멈춰. 기술할 때 느꼈는데 네. 힘 많이 좀 쉬어요. 각이 있어가지고 뼈가 아프네. 그러면은 오케이 네 맞아요. 아니 표정. 강남구청 5분 거리 레슬링, 복싱, 주짓수, 격투기 극복해라.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 하고 있는 터령 김영수입니다. 자 오늘 저희 미쭈님이랑 제 알지형이랑 같이 레슬링 배우고 주짓수도 배워봤는데 갑자기 컨텐츠가 하나 생각나가지고 제가 네 이렇게 또 네, 유튜브용 영상을 또 따게 됐습니다. 미쭈님이 그 폴댄스 여기 막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네 봉에 네 매달려서 어떻게 하는 거죠? 오케이. 자, 레슬링에도 폴댄스를 하시는 분은 사람을 탈 수 있을까라는 컨텐츠입니다. 자,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. 팔 벌리고 서주세요. 오케이. 자, 이렇게 사람이 있단 말이야. 자, 사람 있으면 자, 이렇게 엎혀요. 그냥 엎혔어, 이렇게. 자, 이 상태에서 자, 이리로 넘어가는 거야. 그치. 야, 이렇게. 무거워져요. 고생 돈 줘. 알죠? 몇 킬로죠? 저 86kg요. 86kg고 미수님 몇 킬로? 43kg입니다. 43kg 딱 두 배. 어쩜 이렇게 딱 두 배. 그 두 분 나이가 또 10살 차이고. 와. 딱 10살 차이고. 예. 네. 전생에 가봤나? 자, 도전 해보겠습니다. 네, 도전. 오케이 일단 매달릴 거 됐어요. 오케이 머리 빠지고 야 운동 신경이 좋아가지고 오케이. 자! 미끄러워 이 바지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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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아, 개새끼야.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진짜 힘든 훈련이에요. 맞아요, 맞아요. 레슬링에서도 있어요. 계속 돌아가요. 못할 줄 알았는데, 야, 하시네요. 힘이 있죠. 매달리니까 딱 힘이 있어요. 속 근육이 있어요. 네, 그러니까요. 자, 여러분들 오늘 그 풀 댄서가 사람을 탈 수 있을까? 사람을 탈 수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 케바케 아닐까요? 아닐까? 케바케? 아, 네. 웬만한 여자들은 못 탈 것 같아요. 그죠? 네. 근데 또 이게 타는 분이 또 여기 타라면 또 못 탈 수도 있고. 왜? 짧아서? 짧아서 이런 상관없어요. 그러죠. 어쨌든 오늘 미주님과 또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 한번 해봤습니다. 왜? 네. 피하시는 거. 어쨌든 다음에도 또 컨텐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